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야이샤입니다. 오랜만에 작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막다른 길에 등장한 어셈블리 맵을 주카와 블리디병의 도발 스킬을 사용해서 1잉클 하는 걸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 다른 작전에서는 몇 번 성공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거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이상하게 촬영만 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셈블리 맵은 중반대 이상의 작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맵이긴 한데 저는 원래 이 맵을 굉장히 싫어했어요. 이 맵이 1잉크라기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블리디병의 도발 스킬을 사용하면 이 맵을 1잉크라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일단 맵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셈블리 맵은 좌측 상단 구석에 히메액이 자리 잡고 있고요. 오늘은 히메액 HP가 20만에 137만, 157만 정도 되네요. 그리고 히메액 주변에 이렇게 화염 방사기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. 뭐 때에 따라서 박격포나 기관포, 대포 뭐 이렇게 방어타워가 다양하게 배치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맵에는 이렇게 히메액 주위에 화염 방사기가 제일 많은데 화염 방사기 같은 경우 블리디병의 도발 스킬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공격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플레이를 할 겁니다. 주카 침투에서 올라가다가 블리디병을 여기쯤 여기 화염방사기쯤에 쇼브로 제가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 도발 스킬 사용하면 주카들은 여기 화염방사기 근처에서 자리 잡고 딜을 할 거거든요. 그때 얘네가 공격을 안 할 거예요. 얘네 두 개 정도는 아마 공격을 못 할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플레이를 할 거고요. 일단 방식은 여기 지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은 에너지를 좀 보충할 수 있겠네요. 여기 쇽런처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에너지 먹고 최대한 아래쪽에 붙어서 다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플레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가볼게요. 자, 일단 지뢰 제거부터. 제가 최근에 휴대폰이 제가 아이폰 6 플러스 화면 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좀 버벅대요. 버벅돼서 이제 패드로 작전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확실히 패드가 터치가 약간 안 먹는 게 있어서 몇 번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버벅대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지뢰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에너지를 조금 보충합니다. 축구 한 부대만 내려서 자 에너지를 좀 먹을게요. 자 이제 두 개 정도만 더 부수고 가겠습니다. 집중해서 할게요. 아 요렇게 가면 안되는데 요렇게 가면 쇽런처에 살짝 걸려요. 아 이러면 별로 안좋은데 조금 버릴게요. 주카 조금 손실나도 괜찮으니까 쇽런처에 안맞네. 다행히 다행이다. 아 맞죠. 아 역시 이렇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아래로 붙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자 여기 연막 하나 던져놓고 여기로 1차로 올라갑니다. 블리디병은 조금 천천히 따라 올라가도 돼요.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시간이 거의 딱 맞거든요. 여기서 바로 여기를 찍어줘야 됩니다. 여기 잘못 찍은 것 같은데. 오케이 다행히 안돼. 다행히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연막 사용하고 쇼글 한방 딱 던져줍니다. 얘 묶어줘야 돼요. 그쵸 묶였죠. 그 다음 이제 주카들이 올라가고 이게 타이밍이 거의 딱 맞아요. 쇽 타이밍 풀릴 때쯤에서 주카들이 도착하고 여기서 본부 찍어주고 도발 딱 사용해버리면 끝나요.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화염방사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얘가 공격을 못하죠. 자 그 사이에 주카들이 어마어마하게 딜을 놓고 블리디병이 아래서 날아오는 공격 다 맞아주고 있죠. 근데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하면은 공략할 수가 있어요. 에너지 65 남았어요. 65 자, 블리디병 HP는 거의 다 빠졌네요. 이게 아무래도 작전이 난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방어타워가 공격력이 세서 블리디병 HP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은
한 150만 정도는 무난하게 깨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에너지도 지금 많이 남아있으니까 혹시라도 분리기병이 죽었을 때 타이밍 맞춰서 슉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HP를 줄일 수가 있겠죠? 이번 영상에서 올주카와 블리디병의 도발 스킬을 활용해서 어셈블리 맵 1잉크를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. 일단 어셈블리 맵 같은 경우 힘액 주변에 화염 방사기가 놓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블리디병의 도발을 활용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화염 방사기를 조금 바보로 만들면서 주카가 안전하게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플레이한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광탄 타이밍이나 쇼 타이밍 이런 타이밍만 잘 맞춰주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스킬을 사용할 필요 없이 딱 맞춰서 떨어지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주시면 쉽게 어셈블리 맵 1잉크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힘액 주변에 화염 방사기가 아닌 다른 방어 타워들이 배치됐을 때도 한번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리플레이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